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로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런 형태로 작업하려고 하는데요. 트림 패스와 리피터를 활용해서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새 컴프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서클을 하나 그리고자 하는데 정중앙의 정원 형태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엘리스 툴을 더블 클릭하면 원이 그려지는데 얘는 정원이 아니거든요. 이럴 땐 엘립스를 펼쳐서 엘리스 패스를 펼치고 사이즈에 XY 링크를 끊고요.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450에 450 이 정도로 좀 큼직하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원이 완성이 됐고요. 링크를 끊어야지만 X값 따로 Y값 따로 줄 수 있습니다. 필 칼라는 없음 하나를 주고 스트로크 칼라를 흰색 주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60픽셀 정도 좋습니다. 이 원을 기준으로 작은 원을 또 하나 그릴 건데요. 작은 원은 직접 손으로 그려볼게요. 서클 툴로 현재 쉐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앵커 포인트 있는 지점 위로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아니 쉬프트를 누르면서 컨트롤을 나중에 누르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원은 필이 흰색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음을 줄게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엘립스 작은 엘립스 패스를 콕 찍었을 때 사이즈는 아까 큰 원의 스트로크 두께 60에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립스 패스를 선택 툴로 선택을 잡고 위치를 잘 조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작은 원이 짠 하고 나타나는 곳부터 모션을 줄게요. 자, 큰 원. 큰 원은 잠깐 눈을 끄고 작은 원은 스케일러 변화를 줄게요. 직접 작은 원에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치고 스케일은 2프레임부터 나타날 겁니다. 스케일의 수치 0%다가 얘가 한 6프레임 정도 왔을 때 120%로 훅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9프레임 정도 왔을 때 100%로 내 크기를 가질 거예요. 이때 두 번째 키를 F9를 눌러서 이지 이지를 주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만지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툴을 누르죠. 키를 선택하고 그래프 에디터를 누른 다음 그래프의 모양은 자,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빠르다가 느리다가 느리다가 빨라지게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져봤고요.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뿅 하고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그렸던 큰 원을 눈을 키고요. 큰 원에 트림 패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원을 구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애드 옆에 그래야지만 이 큰 원에 트림 패스가 들어가져요. 애드 옆에 화살표 누르고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값을 줘볼까요? 스타트 스위치 누르고 현재 그 프레임에 스타트가 0%인데 빙그르 돌아가는 한 22프레임 정도 왔을 때 스타트를 50% 가겠다 라고 한다면 트림 패스는 이 원이 반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모퉁이를 동그랗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스에 큰 원의 스트로크를 펼치고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 선이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작아지길 원해요. 그러면 스타트에도 스버치를 주는데 아까 엔드의 0%보다 한 프레임 뒤에서 스타트 0% 엔드 50% 나오는 것보다 한 프레임 전에 스타트가 50%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은 적당한 길이로 조조조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죠. 자, 뒤에 있는 두 개의 키를 앞부분을 빠르게 하는 이지 인을 주겠습니다. 쉬프트 F9. 자, 그래프 편집해 볼게요. 자, 얘를 동그라미를 슉 보내서 빠르다가 느리게. 자, 이런 모습을 갖춰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은 원이 커지고 큰 원이 트림 패스 형태로 빙그르 돌아가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은 원은
얘가 슉 돌아가는 그 순간 이렇게 돌아갈 때 사이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원의 스케일을 펼쳐서 바로 다음 키의 스케일은 0% 사라지고 빙그르빙그르 돌아서 원이 사라지기 직전에 스케일이 0%가 유지되다가 원이 딱 사라질 때 작은 원은 100%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양쪽에 두 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선택하고 애드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리피터를 줍니다. 반복이란 얘기죠. 리피터를 펼치는데 두 개를 복사할 거고요.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쳐서 포지션은 X좌표 0, Y좌표 0. 스케일이 재미나요. 스케일을 -100%라고 한다면 X축으로 뒤집고 Y축으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뿅 나타났던 게 반대쪽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작은 원을 아래로 슉 내려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은 원을 포지션은 짠 나타나는 순간 포지션의 스톱워치 그리고 적당한 한 27프레임 정도의 포지션을 Y값을 0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슉 하고 아래로 내려와지겠죠? 그리고 나서 스케일은 27프레임의 스케일이 유지되고 있다가 적당한 지점 한 3프레임 뒤에 스케일을 0%로 사라지게 할게요. 자, 전체 한 50프레임을 저는 N 눌러서 워크 에어리어 설정했고요. 이때 키프레임들을 조금 조절해 보면 포지션을 앞에 있는 포지션, 즉 포지션이 밑으로 쑥 내려올 때 뒷부분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키를 선택하고 뒤를 빠르게 이지 아웃 컨트롤 쉬프트 F9 이렇게 설정한 것을 그래프를 좀 만져줬습니다. 느리다가 빠르게. 자, 그 다음 스케일도요. 스케일도 얘가 뿅 사라지는데 뒷부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지 아웃 주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9. 여기는 뭐 그래프까지는 만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션을 완성을 했는데요. 볼까요? 자, 작은 원이 스케일이 뿅 커지다가 트림 패스로 회전하고 쑥 사라지는. 자, 모션 블러 한번 줘보겠습니다. 현재 모션 블러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에 모션 블러 쓰겠다. 요거 두 개를 체크해야 돼요. 이너블 모션 블러 그리고 이 레이어는 모션 블러를 적용하는 레이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블러의 잔영이 나타나서 이러한 효과가 완성됐습니다.